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자, 이번 주부터 제가 매주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1시까지 2시간 동안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주간 역사 컨텐츠 지식테이너의 사심 역사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. 여기서 사심은 뭔가 사적인 관심, 뭐막 우리가 이성한테 막 그런, 뭔가, 이성, 사람을 대할 때 약간 그런 되게 사심으로 대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서 약간 어감만 따왔지, 실제의 이 사심이라는 뜻은 이제 역사할 때그 사자, 그거를 써서 사심이고요. 그래서 약간 지식 테이너가 이런 바라보는 그런 역사 이야기들. 해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좀뭐 여러 가지 주제들, 뭐 한국 역사도 그렇고 현대 역사도 다룰 수 있고, 뭐 아니면 저기 뭐 세계 여러 무대의 역사들 다룰 수도 있어요. 뭐 저기 뭐 동남아시아에 저도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23시부터 밤 11시죠. 그 수요일 오전 1시까지 2시간 동안, 2시간 아마 전후로 방송을 진행하겠죠? 조금 더 길게 방송을 진행하고, 이제 주제로 토크를 한 시간은 한 2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. 일단은 그 시간으로 방송을 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건 없고, 되게 간단해요. 일단은 첫 번째, 제가 방송이 되는 시간대 중에서 고른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이제 다른 유명한 그 BJ, 그 교육방송 BJ 분들의 그런 컨텐츠 시간하고 겹치지 않는 시간대로 제가 고르다 보니까, 그두 가지 조건을 고르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 밤 11시부터 수요일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두 시간을 고르게 된 거예요. 나중에 또 이제 사정상 아니면 제가 뭐 다른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거나 하면 시간대는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, 일단 지금 이 영상은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 그 공지용으로 올리는 동영상이에요. 그래서 이번 주 6월 6일 화요일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아프리카 TV에서 생방송이 될 예정이고, 다시 보기 영상은 아프리카 TV에서도 최소 한 달은 남아 있어서 그볼 수가 있고, 제가 다시 보기 풀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거기서도 그때 그 본방을 보지 못했더라도 다시 보긴 볼수 있으니까 그때 좀 많이들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주제들로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준비를 하겠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생방송 때 봐요. 안녕.